나만 코인이 없다. 비트코인이 없다. 포모 정욱은 혹시 이러다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나 봅니다. 뭐,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9,600만 원 됐다고 하고, 이제 1억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점점 이제, 나도 이제 뛰어들어야 되나? 라는 착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 욕심부리고, 너무 과도하게 저런 데 빠지면요. 인생이 그냥 쓸려갑니다. 절대로, 절대로 함부로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돌다리 두드려보고, 진짜 맞나 틀리나?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덥석 물면 어떻게 된다? 독약이다, 독약. 아무나 믿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확실하다, 대기업이다, 믿어도 된다라는 얘기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이 1억을 넘기든, 2억이 되든, 또 5천만 원 되고, 1천만 원으로 내려가든, 500만 원 되든, 무슨 얘기냐라는 겁니다. 근데 참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2017년이었죠? 2017년쯤에 일할 때, 제 옆에 있던 팀원이, 비트코인을, 그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대략,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인을 좀 사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뭘 몰랐던 거죠. 참, 웃기는 거죠. 이게 현실이요. 참, 살아가는 삶이 이럴지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나 보니까, 정말 정말 지나 보니까, 그 별거 없더라는 거죠. 만약에 그때 샀더라면, 지금쯤, 한 30배쯤 올라서, 그때 만약에 1,000만 원 넣었으면, 지금 3억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은 솔직히 합니다마는, 제게 아닌 거죠. 현실이 아닌 겁니다. 그런 생각하고 그런 욕심 부리면요. 1,000만 원 집어넣으면 그냥 3억이 되는 게 아니고 30만 원 되는 일도 생긴다라는 것. 그리고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넣어놨는데 30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300만 원 되는 일도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친구의 친구가 코인으로 부자가 돼가지고 수십억을 벌었대. 요런 얘기에 놀아나면 큰일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의미 없는 거다. 그리고 함부로 인생을 도박처럼 그렇게 설쳐댔다가 망하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염려하고 조심하며 살아야 되지. 쉽게, 만만하게, 함부로 저런 걸 믿으면서 살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에 혹하면 인생이 어떻게 썰려 나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조심하고 좀더 신중하게 살 궁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대비하고 대응하면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뭔가를 바라는 게 좋은 모습이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안전하게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사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배 아파하지 말고 축하해주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면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 배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그는 그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자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누가 뭐라 해도 좀 움직여가자고. 잘 지내보자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안전하게, 착실하게 살아갈 궁리하는 게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조심해야죠. 함부로 저런 얘기에 혹해가지고 뛰어들었다가는요. 그냥 인생이 날아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조심하면서 지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꾸 드는데, 두고 보자고요. 살펴보자고. 뭐가 올바르고, 뭐가 아니고, 뭐가 나에게 맞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1억도 될수 있다. 가상 앞에 투자한 사람들이 고민이 돼 있다라는 거죠.
김치 프리미엄도 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코인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는 거죠. 이게 뭘까? 비트코인에 발을 담그면 24시간 노예가 된다. 본업을 잃고 아파트 연결할 때하고 똑같다.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드네요. 참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코인에 빠지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함부로 기대하지 말자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돈 버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포모 심리가 번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투자하기에 이미 늦었다는 거다. 너도 나도 빚내서 주식에 부동산에 무리해서 투자해서 성공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누군가의 예술품이든 쌀 때는 못 알아봤는데 뉴스에서 떠들고 포모에 산다고 하니 그때 되면 이미 내게 아니고 나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제2의 호구모집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네요. 조심 또 조심하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욕심부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두고 보고 지켜보고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함부로 욕심을 부렸다가는 인생이 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런 뉴스 나오면 뭐다? 상투다. 함부로 욕심부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고 엔비디아고 저런 거에 욕심부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옥 구경할 수 있다, 완전 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욕심부리지 말자라는 거죠. 너무 욕심부리다가는요, 인생이 순식간에 아수라장 지옥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대비하고 대비하고, 돌다리 두드려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욱더 필요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삶을 좀 지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차분하게, 천천히, 두고보고 또 두고보고 살펴보면서 안전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부로 욕심부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코인으로 전재산 날리고 이래저래 욕심부리고 그러다간요 인생이 다 엉망됩니다. 그러니 조심 또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욕심부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이상입니다.